모두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요,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9월) 셋째 주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 앞에 섰습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부터 중앙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 약 253만 7천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오산에 있는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날 이 지사는 우리 경제의 향후 과제로 다 함께 잘 사는 길을 손꼽으며 지역화폐 정책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포천시 고모천과 양주시 이밤천을 우리나라 대표 명소로 만듭니다.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을 통해 두 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도시문화형, 여가체육형, 관광균형발전형, 3개 유형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이번 주 있었습니다. 이날은 국민의힘에 두 가지 사안을 두고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는데요.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광역버스 준공영재 사업의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이 시급하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지원인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향후 5년간 1,468억 원 규모로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공공개발 사업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도민을 위해 사용하고자 추진합니다. 경기도가 폐비닐을 재활용해 제작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보관 용기를 보급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배출하면서 발생하는 악취와 미간저해 해결은 물론 자원순환 효과를 얻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0개 시군 주택 밀집 지역 위주로 시작합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